안녕하세요. 국립부산과학관 어린이과학관 과학해설사입니다. 여러분은 덩치 크고 무거운 코끼리를 들어올릴 수 있나요? 있다고요? 어떤 방법으로요? 아, 기계나 도구를 사용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니 뭔가 도구를 이용하면 될 것 같네요.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줄 전시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투명관 안에 있는 테니스공이 보이시나요? 이 전시물은 투명관 안에 들어있는 테니스공에 손을 대지 않고 위로 띄울 수 있는 전시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른쪽에 있는 볼링공 줄을 잡아당겼다 떨어뜨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볼게요. 아우! 테니스공이 뜨네요. 볼링공이 테니스공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로 뜨는 걸까요?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투명관 안에 볼링공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도 들어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공기요. 네, 공기지요. 볼링공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볼링공이 투명관 안의 공기를 아래로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연결관을 통해 공기 압력이 테니스공의 아래쪽에서 위로 작용해 테니스공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볼링공이 누른 공기가 테니스공을 밀어 올려 띄운 것처럼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작용하는 힘은 공간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파스칼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파스칼의 원리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을 때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미용실에서 긴 머리를 자르려고 앉았을 때 미용사가 발로 꾹꾹 페달을 누르면 올라가는 위압식 의자에 앉아본 적 있죠? 이 의자도 위압 의자인데요. 작은 힘으로 여러분을 들어올릴 만한 큰 힘을 얻는 파스칼의 원리를 활용한 의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등치가 크고 무거운 코끼리를 들어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면 되지요. 과학은 즐거워야죠. 팡팡!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내 손 안의 공기 대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파스칼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